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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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생각하는 하나님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 뒤에 후광이 나고 손 안에 우주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우주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바람이 필요할 때는 바람이 부시고 비가 필요할 때 말이야 야 우리 정말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안 같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그랬잖아 너무 순수해 근데 40년 같아 무슨 소리예요 참 좋아. 진짜 그럴 것 같다니까 그래 좀 이상한데 뭔가 40년 아니야? 어. 그래? 오빠는?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나는 말이야 하나님은 일단 살 찌셨어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살이 찌게 돼 있다 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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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배웁니다 네 부리를 틀어라 맞아 오빠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그렇지. 어, 맞네 맞네 그렇지 일단 살 쪄야 돼 살 쪄야 돼? 사랑이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원래 그렇다면서요. 연예인들이 그 MC 잘하는 분들이 네. 보잘것 없는 멘트도 격려하고 살려주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옆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란 씨가 참 잘했어요. 네. 그럼 전 보잘것 없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 말이 갖고 있는 굉장히 혁명적 의미들이 있음을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은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 없다 하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함을 통하여서 왕이나 귀족이나 사제계급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존귀히 여기는 세상을 부정하신 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위대한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기도 하시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기도 합니다. 정규 씨가 아까 만들었거든요. 네. 하나님은 네네. 이런 분, 후광이 들이오고 그 우주를 손 안에 네. 안고 계시고 이제 그런 것이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떠오르는 대로 그려봐라 하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릴까요, 하나님을? 곱슬머리를 먼저 그리더라고요. 왜요? 곱슬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염을 아주 길게 수염을. 또 그려놓고 그래야 좀 권위 있나요? 수염이 있어요? 글쎄요. 곱슬머리라면 저 좀 할아버지 같은 느낌 좀 길어 곱슬이 할아버지 같은 느낌 길러야겠네 한신령 같은 느낌 근데 아까 이제 상훈 씨는 하나님은 분명히 뚱뚱하다 그 근거가 뭐였죠? 네? 그 근거가 뭐였죠? 살이 찌신 분들은 보통 성격이 좋습니다 막 근심 걱정 있는 분은 살이 안 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난 좀 성격이 안 좋아요. 저와 마찬가지예요. 안 이러시면 저도 성격이 안 좋은 걸로 네. 갈래요. 만약에 그 아주 고산지대에 살아가지고 고산지대에 살아서 호흡이 좀 힘든 분들 네. 그분들 코가 좀 이렇게 들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코가 좀 들려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리는지도 모릅니다. 네. 웃기다 좀. 만약에 닭들에게 하나님 그려보라고 한다면 닭을 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농담처럼 지금 하고 있지만 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해.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봐왔던 것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고 죄지은 사람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어야 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욥과 세 친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욥이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상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굴이 많으십니다. 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똑같은 산을 보더라도 제가 이제 산을 참 좋아하는데
똑같은 산을 수백 번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산을 다 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거 오만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왔던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만나야 할 뿐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분이실 것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안정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틀 속에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제의 정규 씨가 오늘의 정규 씨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이 늘 새롭게 만나야 할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투성 속에 가두어 놓는 것처럼 나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 욥기 21강 하나님을 눈으로 뵙다. 이전에는 욥은 자기의 고통에만 붙들려 있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왜 하필이면 내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겪을 때면 그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내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큰 세계 앞에 서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작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은 것을 느껴요. 네. 그 느낌을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 압도적인 우주의 신비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린 경외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네. 것이죠. 그 네. 세계는. 내가 조작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곳에 있는 세계예요. 네. 그것은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거칠게 변했냐면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에 조금만이라도 눈을 뜬다고 한다면 그쵸. 내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함부로 말하겠으며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신비에 가득 차 있는 세계에 눈을 뜬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신앙이란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떠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책은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열심히 보아서 자아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보는데 이정규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보더라. 아이고, 주여. 쟤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든지. 그렇죠. 그런 거죠.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 상훈 씨는 기도를 30분도 안 하더라. 그러면 31분 여러분, 합니다. 31분 합니까? 그걸 재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이 나만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텍스트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소중한 텍스트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들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온 우주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신비 앞에 내가 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삶의 자세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조심조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신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 폭력을 가한다든지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폭력만이 아니라 말로, 눈빛으로, 맞아요. 태도로, 몸짓으로 하는 그런 폭력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수와 헤셀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종종 인용을 했는데 그분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암 그 자체를 위해 배웠다.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배웠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비워놓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인은
써먹기 위해 배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씁쓸하네요. 그렇죠? 유용한 지식. 네. 그렇죠. 스펙 쌓고 가서 써먹기 위해 배웁니다. 슬퍼진 거죠. 그런데 그 사상가가 하는 중간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 배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경외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세계에 그 광대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람과 모래와 먼지처럼 작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사실은 모르는 세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 고통에는 뜻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아프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정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 가운데 종시라는 시가 있어요. 종시. 종시? 종이 만든 시. 아니요. 종이로 만든 시? 맞힐 때. 맞힐 때 시. 맞힐 종자죠? 네. 종시. 시지 제목이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저런 시를 썼으면 뭐야 이거? 그게 왜 이래? 근데 시예요? 시예요. 두 줄인. 네. 한 줄짜리 시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규 씨가 지금 격려를 받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해도 시가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네. 이 박정만이라고 하는 시인의 삶을 알면 저 시가 기가 막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박정만 시인은요, 소설가 가운데 한수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한수산 선생님의 피로화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모처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어쨌든 사상이 불온하다고 해서 고문을 당하고 나옵니다. 시인은 예민하잖아요. 감정이,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그 폭력 앞에 널브러졌던 자기의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곁을 떠났습니다. 새 아이만 남겨두고. 그런데도 자기가 치욕스럽게 겪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시가 쏟아지듯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그분은 마치 바다 적듯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 받아 적고 날짜를 적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다음 시집에 나온 다음 시를 보면 불과 한 10분 후에 또 시 하나가 와서 적습니다. 인생의 말년 한 두 달 사이에 그는 수백 편의 시를 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 이 종시,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이 시가 기가 막히게 다가오잖아요. 저 시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광활한 우주 속에 사라져버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시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욥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죠. 자기의 자금을 자각하고 나서 하는 말이 42장인데요. 42장 찾으셨나요? 네. 42장 2절과 3절 우리 정규 씨가 낭낭한 음성으로 읽어주세요. 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불신앙이 깊어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네. 그러나 욥기를 쭉 읽어왔던 우리는 욥이 달라졌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네. 얼마나 그릇된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의 지. 그래서 네. 그렇죠? 무지 그건 네.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 아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지혜입니다. 욥은 바로 그 사실을 한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존재,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단견에 지나지 않았는지 욥은 이제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이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그는 전율하며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지금의 고백은 이전의 고백과 무게가 달라져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안다 하며 고백했던 것이고 지금은 모른다 하며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줄 알아야 인간답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네.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대로 운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참 서양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수용소에서 20세기 철학의 불후의 명작인 논리철학 논고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배고파야지 이렇게 글이 나오나. 그죠? 이제 우리가 글을 쓰려면 도서관도 잘 돼 있고 네네. 자료를 찾고 네. 이제 그래야 하는데 자기 머리에 의지해서 쓰는 거지. 그게 참 대단한 네. 사람들입니다. 진짜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병원에 한 3주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고기 써지더라고요. 고기 써져. 근데 이상하게 그 밟은 곡 써지고. 곡. 예. 고기가 아니고 고. 아, 참 이 사람. 아유, 이 사람들 진짜. 아, 고기 써진다고 해요. 네. 설마 배가 고팠으면. 배가 고팠으면 네. 뭐 좋아요. 네. 보면은 절박할 때 그쵸. 사실은 깊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깊은 침묵 속에 가는 거예요. 글 안 쓰고 이분이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크심을 느낀 사람들일수록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사귄 사람일수록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속된 표현으로 나불나불나불 하는 사람들은 저보고 얘기하시는 저 지금 근데 저도 별명이 존나발인데 네. 아, 저희는 네. 직업상 네.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유,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네. 아니고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다 아는 것처럼 한다 그거지. 네. 예, 그런 것이죠. 사실은 정말 그래요. 점점 침묵 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참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과학주의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진화론적인 어떤 과학적 발견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제 그러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네.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교적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그 옛날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그랬답니다. 우주를 다녀와가지고 네. 로켓을 타고, 로켓이에요? 우주선을 타고 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주 가운데 나가봤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더라. 어머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우주인이 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탁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죠. 네. 이게 전혀 다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 바깥으로 나가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가보진 못하셨죠? 네. 지구 바깥으로. 상상을 해보면요. 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구 바깥에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선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요. 네. 캄캄한 어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져 있는 것처럼 아름답대요. 지구가. 너무 아름답겠다. 정말 아름다운 녹색별인 거죠. 네, 네, 네.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구 너무 소중한 공간입니다. 예. 이걸 인간이 탐욕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네.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옳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보고 나서 경외심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입을 다물겠다고 욥이 말하더니 질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뜻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질문을 반복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말이냐면 42장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우리 나훈 씨가 읽어주실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 이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유적 표현이죠? 네.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하는 것도. 내 눈에 하나님 보여? 그러면 여러분 얼른 안과를 가보시든지 정신과를 가보든지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도 은유적 언어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는 신학자들의 얘기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상을 구성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내가 온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체험한. 체험한 것이죠. 그렇죠? About God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죠.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 있죠?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죠. 100번 들어도요, 그거 보기 전에는 네. 내가
감각으로 경험해보기 전엔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수영 배울 때 얘기했었는데 수영을 배울 때 전 잘하고 싶어요. 코치한테도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수영책을 꺼내놓고 열심히 봤어요.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릿속에서 열심히 했어요. 내일 아침에 가면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다 잊어버렸어. 안 되죠. 안 돼요. 뭐 해야 합니까? 초보부터 해가지고 물하고 친해져야 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몸으로 익히는 걸 체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몸으로 익히는 거죠. 하나님은 머리로만 할 수 없어요. 몸으로 우리들이 그분과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요한 1서의 저자도요 인상 깊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 확실하죠. 그렇죠. 여기 아주 그 재밌어요. 눈으로 봤다. 처음에는 들었다. 그다음에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는 손으로 만졌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발전돼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말씀 안 드리고 있었지만 제 잘못이 참 많았어요. 사실 제가 못된 일을 한 게 많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욥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기 중심성에 대한 반성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단견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어우 너무 아파. 온 우주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 그것을 기독교 전통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인 맞죠? 맞아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렇죠. 못된 일들도 하죠. 바로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침내 욥이 이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자기 중심성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정의할 준비가 비로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욥기의 결론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특별히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리바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좀 당황시키고 있어요. 당황하셨어요? 왜 당황스럽냐면 세 친구의 말 말과 욥의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욥이 해왔던 말은 욥이 얘기하죠. 나 알지 못하는 거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맞잖아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 친구의 말은 그릇됐지만 욥의 말은 옳다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뒤집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것은 이런 데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러분 모든 생각은 편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하는 편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 가지고 욥을 함부로 재단했습니다. 그렇죠. 안다 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 그렇죠. 회의. 때로는 도전, 그렇죠. 거칠기 이를 데 없는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내뱉었어요, 욥이.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욥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죠. 네. 성경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옳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네. 여기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예. 얘기하는 거. 이 말을 하나님은 더 소중한 말로 여기신다 하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영혼 없는 동의나 참회가 아니라 예. 회의와 분노를 드러냈던 욥의 말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큰일 날 것처럼 너 하나님께 그게 무슨 얘기야? 네. 그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아.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여러분 달팽이인가요? 이게 뭐예요? 달팽이인가요? 예, 그냥 달팽이 같은데요. 신앙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처음 믿을 때는 행복해요, 이렇게 쭉. 근데 어느 순간 모든 믿음이 시들해지고 내가 안다는 것이 모르는 것이 되고 그래서 쭉 떨어집니다. 이거 시험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걸. 네.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 어두운 밤. 우리 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밤을 잘 지새우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그건 뭡니까? 이전보다 경험 세계가 훨씬 더 깊어진 거지. 네. 회의와 두려움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저런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안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른다 하면서 자꾸 깨지고 도전하고 회의하고 이러는 욥의 말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욥이 너희를 위해 중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욥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좀 해주시게 해. 그렇죠? 고통받는 자가 화해자가 됐고 네. 중보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보면은. 네. 어찌됐던 간에 하나님이 지금 욥의 편을 들어주셨는데 그렇죠?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또 새 친구가 그렇게 반박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또 욥에게 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네. 분명히. 네. 그러니까 화해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네. 이 욥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10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욥이 재미나는 거 10절을 보시면요. 미란 씨가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러분 보니까요. 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보기도 속에. 아, 중보기도. 예. 그러니까 그동안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욥도 회복시켜 주셨다. 예. 이 이치가 기가 막힌 이치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회복된 욥의 모습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친교가 회복됩니다. 욥의 곁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와요. 네. 아,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친교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욥의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꼭 갑절이에요. 이전 거에 양 14,000마리, 전엔 7,000마리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또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나귀 1,000마리 그렇게 되는데 예.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꼭 두 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 딸 숫자만큼 또 났습니다. 아. 참 욥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들 7, 딸 셋 그렇게 이제 나요.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딸들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네요. 예.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그시야는 계피향이라는 뜻이고 게렌합북은 눈 화장용 도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 이름도. 그러니까 이뻤다 그 의미 네.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시대에 양성평등적인 요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어가고 있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남자들 이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근데 여기는 지금 여성들의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부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욥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해피하지만은 않아요. 왜? 욥이 아들 일곱, 딸 셋, 또 많은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 이전에 겪었던 그 쓰라렸던 기억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피엔딩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그림자가 남아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준 상처와 그림자는 온전히 사라지지 않아. 그쵸.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한 개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들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어쨌든 일어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여전히 그늘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의 절친한 벗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 그늘을 어떤 분의 얘기대로 검은 그늘을 흰 그늘로 바꾸도록 해주는 것.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료를 주신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 그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늘이 있잖아요. 네. 그 그늘,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늘, 그 그늘, 그것을 흰 것으로 바꿔주는 것은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손을 슬그머니 잡아줄 때입니다. 네, 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대단하네요. 예. 드디어, 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요 참 맨 처음에 되게 이제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가 굉장히 진짜 어려움과 그 낙심 속에 계속 이렇게 연명해 나가다 다시 한번 끝은 아름답게 끝나는데 네. 또 어떤 흔적이 좀 남아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도전했던 그 모습을 더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진짜 도전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욥의 그런 어떤 회의적인 신앙, 도전적인 신앙들이 제 안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걸 더 박차를 가해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죠.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네. 뭐 저기 목사님. 네. 그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잖아요. 네. 그럼 새 엄마를 들였다는 건가요? 저도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 네. 그 갔던 여자가 다시 온 건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또 남자니까 또 젊은 여자는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욕 굉장히 정말 길었지만 네. 의미가 깊은데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저는 뭐. 잘 모를 때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속 네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지.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 좀 더 진짜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정말 그거 같아요.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네네만 하진 않잖아요. 나 이거 줘, 이거 갖고 싶단 말이야. 왜 나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관에서 조용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어떤.